아니 친구의 아 그니까 그러니까 살짝 죄책감이 있네. 왜? 부족할 수 있어. 그만 얘기해. 아니 진짜 너무 낭만 너무 짧아 어머니. 아. 술 너 잘 마시지? 술 아 잘 먹지. 아 근데 내가 지금 아 또 잘 먹잖아. 네가 술 개 못 먹더만. 오늘 내가 테스트 해볼게. 술 취해서 막 나한테 기대고 그러면 안 된다. 에이, 지랄. 넌 아니지. 나도 넌 아니야. 에이, 나 무슨... 엉덩이 큰 사람 싫어. 엉덩이가 나도 얼 나 그럼 난 딱 그거야. 나 베이글이야 사실. 나 얼굴이 약간 되게 동안이잖아. 아, 글은 인정. 글래머는 인정. 근데 베이는? 배인 것 같은데 얼굴. 이걸 뒤졌다. 알겠어. 너 진짜 뒤졌다. 알겠어. 오케이, 이 바이브로 가자는 거야. 어, 어, 어. 아,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. 현사 나 찍어줘봐. 약간 한 손 어때 이런 거. 싹 이렇게 가지고 싹싹싹 이런 짠 찍고 있어. 아 씨. 아 존나 짜증나. 아 이거라도 짜줘. 그런 거 있잖아. 안 찍고 있어. 아 진짜. 아니 이런 거가 약간 나 팬층이 생긴단 말이야. 이런 섹시한 거에. 섹시? 어. 아! 네가 먹게. 네 팬티. 부러워해야 되지 않냐? 서른한 살에 무슨. 오케이. 이제부터 시작이야. 아, 굿. 존나 놀리자 진짜. 개 좋아. 아 이런 데는 딱 썸남이랑 와야 싹 좋은데. 뽀뽀뽀. 아, 뽀뽀뽀. 아니야, 나 초치한 거야. 와! 여기 뭐 벤지 같은 데. 어, 저기 저런데. 좋다. 오, 저분이다. 저리. 좋다, 좋다. 야, 강 앞에 와서 바람 부는 거 봐. 미쳤다. 아. 아, 개으로운데? 진짜 너무 좋은데? 우리 방구 틀래? 나 우리 방구 안 껴. 안. 아, 진짜? 야! 아, 진짜로 나 요정이어서 그런 거 안 해. 그 엉덩이에 방구가 어떻게 안 나와? 그 커다란 엉덩이에 그게 다 저장돼 있을 텐데. 아니 방구 너 성희롱 신고한다? 그래? 성희한테? 연락할 방구가 있어? 인스타? 야! 너 일단 번호부터 지워. 아 개호바야. 번호 지워. 안 돼! 아 진짜 내가 봤을 땐 100% 술 먹고 전화. 아 절대 안 해. 나 못 참겠어! 등패야! 아상 가도 돼! 아니 이거 열어야 되는데 너가 저기서 마시고 내가 여기서 마시자. 좀 편하게 외복이니까 바지 벗고 이불을 덮을 거야.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. 근데 굳이 왜 바지 벗는 거야? 편해야 되잖아. 그래도 나랑 같이 왔잖아. 어떡해 그럼. 편하게 먹고 싶은데 네가 안 들어오면 되잖아. 그럼 그렇지. 어. 자 블라인드 쇼 갑니다. 어, 어. 슈터 폭이다 진짜. 아 야 오! 오! 오? 아직 안 벗었네. 야 이씨. 아 진짜 개편아. 아 들어. 와 이거다 진짜. 아 나 안에 뭐 두고 왔는데. 아니 이렇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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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귀엽다. 쌍둥이 들어봐. 좀 살쪘다 너. 나 살짝 숙여봐. 어! 아 태 갔나? 어 귀여워 귀여워. 아 귀여운 척은 좀. 자! 짠! 아 근데 내가 응. 살짝 이렇게 너한테 찐친 바에 찐친 바에 뭐 찌찌찌? 아니야 아니야 아니 꺼봐 왜 아 영업해요 영업 아 찐친 바이브로 해서 그렇지 솔직히 응. 내가 약간 여우짓하지? 응. 너 진짜 바로 넘어. 근데 승배를 생각해서 너를 이제 그 하는 거지. 근데 굴 안 치고 뒤져도 안 넘어가. 미안하지? 진짜 바로 넘어. 진짜 미안하지만. 진짜 미안하지만. 아니 아니 아니. 근데 그 근자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? 너 원래 여자를 잘 보셔? 응. 뒤지게 잘. 그러니까 왜 그 근자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? 학창 시절 때부터 항상 졸졸 따라다니니까.
MS 다 빼고 말해. 사물함을 열잖아. 그러면 일단 무조건 우유가 터져 있었어? 사실 사사수수하게 진짜 행복이긴 하거든. 뭔지 알지? 모르지. 미친 티. 써. 아니야, 끊어. 아니 좀 더 함께. 몇 초 하겠냐? 어차피 XX 패턴 똑같은데. 아 낭만 존나서 니도 좋아했으면서 왜 이렇게 아닌 척하는 거야? 지내고 싶지 않아. 너도 사실은 행복하지? 아 좋아, 나 이 감성 좋아해. 사실상 나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보면 좀 센치해지긴 해. 그러니까 너 지금 센치해. 음이라도 맞추던가 씨. 뽀삐 뽀삐. 아우 뽀삐 뽀삐 내리지 말고 뽀삐. 너 지금 센치해. 화음 난 거임? 넘어가. 사진 잘 나온다. 사실 뭐 우리가 사적으로 놀란 건 아니잖아. 아니 지금 우리가 글램핑장 갔다 왔을 때가 가을이었는데 원래 성수기가 겨울인 거 알아? 알지. 나 그래서 겨울에 진짜 많이 가긴 했어. 진짜 감성이 미쳤거든요 거기가. 여러분 영상 제가 내고를 진짜 개많이 했단 말이에요. 이게 지금 구매할 수 있는 날짜가 이틀이 남았어요. 내일 모레까지예요. 그래서 지금 망설이시면 다음번에는 이 정도의 혜택이 없다는 점. 약간 인지. 그리고 그거 그 화장실 문의를 나한테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거기 화장실 다 그 테마마다 바로 옆에 있거든요.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진짜 깨끗해요. 그래서 걱정 말고 다녀오셔도 됩니다. 하여튼 여러분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지금 구매하러 가세요. 아 여긴가요? 어디죠? 링크 어디다 달아줄 거예요? 여기. 여기가 우리 가운데라고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